물렀어. 무만 왜 물었지? 깍두기는 안 절이고 해서 그러나?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다.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같지만 우리 집 앞이다. 뒷마당의 또리도 한가로운 그때 얼마나 익숙한지 개들도 짖지 않는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늦게 심은 상추가 한창이다. 얼마 전에 만든 깍두기가 심상치가 않다. 얼마 전에 열어봤는데 깍두기가 너무 흐물흐물 해졌다. 원인을 모르겠네요. 깍두기는 안 절이고 해서 그러나? 물렀어. 그럼 김장 김치도 한번 열어봐야 하나? 그거는 왜냐면 내가 김장 김치도 이렇게 물르면 내년에 김치는 없다. 김치를 전부 다시 해야 할 판이다. 과연 김장 김치는 어떨지? 일단 하나를 꺼내 썰어본다. 깍두기랑 뭐가 다른 건지. 여보, 안 물렀어요? 안 물렀어요. 일단 익혀봐야지. 썰은 거니까. 글쎄, 아저씨는 사는데 알타리 담아도 말지. 문은 왜 물같이 흐물흐물하게 된 걸까? 깍두기의 비밀을 누가 알까? 저 뒤에 나무 덩굴에서 새가 움직인다. 탁탁탁 소리를 낸다. 뭔가 나름 바쁘다.
나갔던 아이들은 언제나 그렇듯 늘 다시 돌아온다.